어서오세요. 해독 라방 어서 오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약 박사 오원교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이제 한의원 또 한방병원에서 이 고지혈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면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한약적인 것은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몸이 알아서 고지혈증을 스스로 조절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고지혈증의 치료에 큰 요강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장부에 관련된, 즉 고지혈증에 관련된 혈관을 재생해주고 또 고지혈증과 관련되어진 간의 기능, 또 고지혈증과 관련되어진 이자,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 또 소화와 관련 것들, 또 대변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던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관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이 뇌에 또 신경, 스트레스, 거기에 연관되는 것들 모두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전체를 하나로 봐서 몸 스스로가 알아서 고지혈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구루의 사과나무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사과나무가 탐스럽게 이렇게 열매가 맺었죠. 예쁘고 싱싱,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이 혈관이라는 이 예쁘고 건강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햇빛으로부터 빛을 줘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어린 사과나무 묘목을 이렇게 키워줘야겠고요. 햇빛과 또 땅에, 이런 토양에 여러 가지 좋은 토양 속에서 이렇게 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사과나무는 점점 자라서 마침내 이렇게 잎사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햇빛과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과 또 물을 통해서 이렇게 잎사귀를 맺는 과정이, 또 사과나무가 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렇게 햇빛을 보고 또 땅에 기름진 영양과 물을 통해서 이렇게 마침내 사과나무는 이렇게 열매도 맺고 이렇게 예쁜 새도 와가지고 이렇게 사과나무가 어떤 맛인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집에서 열매를 거두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 열매가 맺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공기 호흡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체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사과나무도 역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밖으로 내뱉죠. 우리 인체는 좀 반대죠. 호흡을 통해서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해독 약을 먹는다, 몸에 좋은 약을 먹는다라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생활 습관 교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법칙이라고 해서 호흡을 어떻게 잘하냐, 물을 어떻게 제대로 마셔야 되느냐, 그리고 햇볕을 잘 쬐야 되고 음식을 바로 먹어야 되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것 생활 습관의 교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건강 법칙의 가장 소소한 건데 이런 거를 잘 지켜주는 것이 마치 사과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나무가 항상 이렇게 예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썩은 사과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야, 이럴 때 얼마나 정말 열심히 농사 짓는데 이런 썩은 사과가 나올 때면 얼마나 또 속상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썩은 사과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이런 썩은 사과가 안 나오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농약을 이렇게 쳐주는 방법이겠죠. 이 농약을 쳐주는 것이 저는 이 고지혈증 약, 즉 양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농약으로
이 병충해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에 반해 한의학적인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는 퇴비를 주는 거죠. 즉 이렇게 땅에 뿌리에 토양에 이렇게 거름을 줘가지고 뿌리에 영양분을 잘 공급시켜서 이 가지, 줄기, 밑둥을 통해서 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토양을 퇴비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의학적인, 그래서 나무 스스로가 충분히 알아서 잘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튼튼히 해준다. 라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이 개념이 바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 췌장의 인슐린의 기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췌장을 잘 튼튼히 해주고요. 그래서 인슐린이 잘 됐도록, 그러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가장 무엇입니까? 바로 당을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당이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당이 결국은 지방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으로 변화된 것이 내 몸에 혈관에 쌓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또 고지혈증이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고지혈증을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관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의 수치, 뭐 LDL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HDL 콜레스테롤 어떻게, 토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어떻게, 이 수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고지혈증, 이상치질혈증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는 어떤 게 있겠어요? 대부분 다 지방이 있을 수 있고 또 탄수화물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런 것들이 음식 찌꺼기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고지혈증은 대부분 다90% 이상이 탄수화물이라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당을 분해를 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한의학에서도 칠정상이라고 해가지고 10개 중에 7개에서 8개 정도는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서 병이 나온다. 그래서 희노우사 비견공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감정, 이 상태가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 원인이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맥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태를 또 체크를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한의원에서 좋아져서 스트레스를 보는 방법도 물어보거나 또 맥의 촉진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진단기라든가 또 맥진도 요즘에 눈으로 볼수 있게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어떠한 병이 있었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지 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것과 연관이 지어져서 고지혈증, 인슐린 또 스트레스의 어떤 진단 기계들 이런 것도 연관되어서 한번 마음의 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당이라든가 이 혈압이라든가 이런 성인병의 이런 관리들 몸이 건강해지게 될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몇 번에 걸쳐서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